오늘은 날이 흐렸어요. 오늘은 날이 흐렸네요. 뭐가 올려나? 얼른 뜯고 가야죠. 얼른 뜯고 가야 되겠어요. 이파리는 왜 이렇게 조그매요? 뭐 있어요? 애니? 네. 이파리는 이렇게 조그만데 줄기는 이렇게 굵어요. 이게 조그만데, 이게 이파리는 조그만데요. 줄기는, 뿌리는 굵어요, 그래도. 뿌리는, 그래도. 오늘도 나물 뜯었어요. 얘는 별꽃나물. 별꽃나물이 연하고 맛있어요. 그리고 꽃이 조그맣게 피는데 진짜 상당히 이뻐요. 별꽃나물. 연하고. 그리고 오늘은 쑥 뜯었어요. 쑥이 많진 않은데 요거 갖다가 한끼국 끓여 먹으려고요. 된장국. 그래도 벌써 이렇게 꽃이 폈어요. 근데 예쁘죠? 아이고, 앙증맞아. 꽃단지 캐고, 꽃단지 뜯고, 망초대. 망초대는 나물 중에서 빼놓을 수가 없어요. 망초대는 정말로 빼놓으면 안 돼요. 나물 중에. 정말 맛있어요. 냉이. 최고의 냉이. 그리고 소리쟁이. 소리쟁이도 뜯었어요.
그렇게 쓰지는 않아요, 이 소리쟁이는. 그렇게 씁쓸하진 않은데, 그냥 먹을만 해요. 그리고 지친 게. 지친 게는 많이 안 뜯었어요. 그냥 요 소리쟁이하고 같이 섞어서 무쳐 먹고, 얘네들은 그냥 한 번에 무치고, 얘는 국물이고. 그래서 오늘은 둘레 여섯 일곱 가지를 뜯었네요. 어우, 욕심도 많아라. 일곱 가지나 뜯었네. 한번 다듬어 볼게요. 여기서 다듬어서 가야 돼요. 집에 가면 귀찮아서 못해요. 여기는 나물 다듬기도 좋아요. 산밑이고, 옆에는 저수지가 있고, 새들도 짹짹거리고, 아주 건강한 소리가 들려서 여기서 다듬어서 가는 게 제일 좋답니다. 내일들은 그렇게 다듬을 게 없어요. 가서 씻으면 돼요. 한 번에 묻힐 걸 거. 한 번에 묻혀서 오늘도 비벼 먹어요. 꽃단지도 뭐. 봄나물은, 나오는 것들은 한 번씩 다 먹어줘야 돼요. 한두 번씩은 먹어줘야 얘네들이 겨울을 견디고 나온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좋은 기운을 얘네들이 다 갖고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먹으면 우리가 또 얘를 뜯어 먹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기운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있으면 좋더라고, 나는. 그냥 어디 가서 앉아있으면, 뭐 뜯으면서 앉아있으면, 그게 그렇게 좋아요. 다듬기도 쉬워요. 가운데를 쭉 잘라서 탁탁 털으면 돼요. 그러면 쉽답니다. 그리고 떡잎 만진 거는 빼내면 돼요. 연한 것만 가져가면 돼요.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돼요. 가운데 뚝 잘라서. 얘는 못 가요. 따로 가져가서 한번 무침을 좀 먹고, 쑥은 된장국 끓이고, 어우, 쑥이 며칠 전에는 그냥 얼굴만 보였거든요? 근데 금세 애들이 이렇게 컸네요. 국을 끓이고, 오늘 준비 끝. 쑥은 국 끓일 거. 얘네들은 삶아서 무칠까? 한 번에 다 섞어서 무쳐먹겠습니다.
삶아서 무쳐먹고요. 얘네들은 삶아서 무쳐갖고 밥 비벼먹고요. 얘는 쑥, 국 끓일 거. 얼마 안 되지만 한 끼는 먹을 거예요. 이래서 다 애들이 싱싱하게 살아났답니다. 비볐고요. 얘는 쑥국이야. 이렇게 하고 오늘 저녁은 이렇게 먹어요.